지금 집을 나가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. 다시는 엄마를 못 보게 될 거고. 당신 뭐야? 한국 사람이야? 보다 복잡한 사람이야. 이제 네 차례야. 또박또박 얘기해. 입양했으니 당신은 내 아빠라고. 그러니 날 잘 키우라고. 엄마한테도 얘기해. 도와달라고. 아프다고. 무슨 개소리야. 비켜. 그렇게 그것은 죽질 않고 손만 못 쓰게 되니까 참고하고. 당신 누구야? 눈 피하지 말고 또박또박 할 수 있어? 그러다 맞아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그래서 갈비뼈 부러뜨려 줬잖아. 이건 도시락. 얘기 끝나면 학교 가.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. 그거 하나 틀리길래. 당신 대체 누구야?